12월 28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인천1366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소설가 신경숙 씨를 만날 수 있는 북콘서트가 개최됐습니다. 송도 컨벤시아에 아이들을 위한 레이싱 파크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에는 여성을 위한 24시간 긴급전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처하는 여러 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할 땐 언제라도 1366번을 눌러 상담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여성긴급전화 인천센터. 여성긴급전화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1366번을 눌러 상담을 요청하는 여성 전용 전화 서비스입니다. 1366 인천센터는 연중 24시간 동안 계속 운영되고 있어 언제나 신속한 상담과 조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긴급한 그 보호가 필요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1366을 전화번호 하나만 아시면 그래도 그 어떤 사회 안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상담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임시적으로 센터 내의 쉼터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1366 여성 긴급전화는 지역 의료기관과 법률기관 등 여러 기관과 공동망을 갖춰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여성 피해자들의 든든한 여성 지킴이가 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는 그동안 다양한 독서 토론회와 북콘서트를 개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엄마를 부탁해로 밀리언셀러 바너에 오른 신경숙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8년 만에 새로운 단편집 모르는 여인들로 독자를 찾아온 작가 신경숙. 그녀가 지난 26일 인천을 찾았습니다. 새로 발간된 소설과 함께 시민들과 소통하는 북콘서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는 연예인들은 제 장편소설 리진 엄마를 부탁해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 울리고 이 작품 사이사이 먼저 썼던 작품들이에요. 7편의 단편들이 모여져 있는 작품집인데요.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그녀의 책. 신경숙 작가는 모르는 여인들을 통해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관계, 서로 모르는 사이, 서로 마주치지는 않지만 서로 인생에 아주 깊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북콘서트. 세계적 작가 신경숙 씨가 함께한 만큼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추위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기 힘드시죠? 이럴 땐 송도 컨벤시아에 있는 레이싱 파크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다양하게 타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마련돼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준비된 송도 레이싱 파크. 겨울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놀이동산입니다. 이곳은 송도 컨벤시아에 위치한 레이싱 파크 행사장입니다. 6-7세 아동부터 초등학생, 어른들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들로 구성된 도심 속의 레이싱 파크입니다. 총 5개의 자동차 플레이존이 마련된 송도 레이싱 파크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 전동 카트와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이색 자전거,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 하이킹 등 다양하게 타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마련돼 있습니다. 또한 스릴감을 느낄 수 있는 대형 슬라이딩 바운스와 순발력을 키워주는 무선 자동차, 그리고 컨트롤러가 필요 없는 레이싱 시뮬레이션은 추운 겨울 야외 활동이 힘든 아이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이번 체험전은 3월 4일까지 계속되며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한 전국 환경과 녹색성장 실천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우수 프로그램 공모에서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인천시 교육청이 최우수 우수 장려 부분에서 총 7편을 입상했습니다. 동구는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평가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동구가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활성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구 재물포 중학교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개장했습니다. 재물포 중학교는 지난 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돼 지난 10월 공사에 착수한 후 3개월 만에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8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